일찍 잤어요? 나 일찍 잤어. 어, 예, 영호 씨. 언제? 일찍 잔다고 안 했었나? 했었지. 바로 잤지. 들이키지도 않았잖아, 그래가지고. 어? 들이키지도 않았잖아, 그랬어. 들이붙지도 않았지, 내가. 그러니까 들이붙지도 않았어. 위험하니까. 일단은 이제 그 진실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는데. 진실된 얘기? 아니, 왜냐면 자꾸 제가 속상하다 하니까. 아니, 그럼 속상하지. 아,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뷰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은 그냥 호감 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. 근데 1순위, 2순위는 없다. 근데 피디님이 그래도 골라둘래. 아, 나 못 고른다. 나는 그런 게 없다고 이제. 그래도 골라라 하면은 순자랑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일단 무조건 옥수이랑 한번 갔다 와 보고 싶다. 뭐 이런 말은 했었지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순위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. 그러니까 이제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그 씁쓸하고 막 이런 속상한 거를 듣고 왔을 때 이제 나는 오늘은 무조건 이제 잔다. 그냥 왜냐면 이제 속상한데 내가 그것은 이제 뭐 옥수는 절대 나는 이제 안 만나지. 마음에 계속 걸려서 순자 되게 마음에 걸렸나 보다. 네, 영호는 지금 순자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는 거는 순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이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1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출발하래. 그럼 뭐 의하면 뭐 가라니까 가야 되는데 갔는데 일단 옥순 옆에 딱 갔잖아. 이 멘트를 하고 싶지 않는 거지. 그래서 내가 멘트를 안 했어. 그런 걸 못 느꼈을 것 같은데. 아니야. 네? 왜 멘트하기 싫다고 얘기하지? 했어. 만약에 옥순한테 관심이 많았으면은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었어도 했을 텐데. 아, 그게 똑같이 있어. 내가 이제 옥순이 막 70, 80이었다. 그러면 내 모습은 이거고 있었고. 그러니까 이제 옥순이 또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 때 내 심정은 이제 그 멘트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. 근데 뭐 나 영호는 뭐 나 입히기라는데 뭐 더 막 더 부담 주기 싫고. 그래서 이제 가서 바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그 타이밍이 또 안 되고 또 저녁도 늦었고 또 이제 술 다 먹고 잔다 했으니까 뭐 그래도 갔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.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잘해. 그러니까요. 나는 근데 이성으로 느끼는 게 지금 영호밖에 없어. 아, 그리고 완전 찌르네요.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얘기 좀 해봐. 뭐 뭔데? 어떤 거? 그 스타일. 그 박력 있는 거 좋아해. 내가? 박력 있어. 그냥 그 남성미가 느껴져. 경상도 남자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. 그래요? 오빠 박력 있다. 그게 좋은 거잖아. 아, 그럼. 에이, 이런 거지 이제. 남성미가 느껴져.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. 그 박력 있는 거 좋아해. 내가? 박력 있어. 그냥 그 남성미가 느껴져. 박력이 없는데 억양과 멘트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. 아니,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. 박력인 게 아니고 뭐. 내가 느끼는 박력이 있어. 그 남자한테서 풍겨주는 그런 게 있어. 야, 이거 이러면 넘어갈 것 같은데. 이것도 정의하고 또 다른 약간. 그쵸. 예, 아우 또 칭찬 폭격이 야. 시작이 됩니다. 근데 이제 갑자기 얘기를 또 해보니까 되게 근데 포항이랑 틀리긴 하네. 막 포항 사람은 말도 우리는 이제 빠르고 억양도 세고 이러니까는. 근데 뭔가 좀 차분하고. 차분해? 그럼 내가 죽고 들어가겠지 뭐. 뭘 들어가? 여기서는 우와 할 때 나는 네 하고 들어가는 거지. 아니 근데 그런 거기서 승량 같은데 약간 차분하고 조용. 아니 근데 톤이 진짜 차분하네. 걔가 별로야? 매력 있는 거지. 이런 사람이. 매력 있는 거지. 나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졌어. 왜? 아, 이순위는 아니구나. 없구나. 순위가 없구나. 나 없어. 순자 씨는 이순위는 아니에요. 동명 똑같은 거지. 근데 지금 또 솔직히 나는 나가라 하면 일단 옥수랑 나갈 것 같은데 일단 밖에는 한번 갔다 와서 얘기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이 얘기는 한번 있었던 것. 알겠어. 그건 염두에 두고 있어. 근데 순자도 알겠대. 근데 그거를 알더라도 속상하긴 하겠다. 내가 다도. 뭐 내가 알아서 잘 풀게. 술 말고 이렇게 한 바퀴 둘든 딴 거라든 갈까? 근데 어쨌든 순자 씨는 그래도 듣고 싶었던 답은 나온 것 같아. 내가 옥순이보다 못하진 않구나. 이순이가 아니고 그냥 순이가 없는 거구나. 이렇게 얘기를 잘해줄 줄 몰랐네. 내가? 나는 그냥 끝까지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갈 줄 알았어. 아 그런 성향이 아니라 성격이 아니라. 나 이제 알았지. 두루뭉실. 더 좋네. 아 이미 끝났네 이거. 가세요. 네. 얼굴도 안 보고 오니.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고 가세요. 매일 새로운 ENA.